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남수 연구위원 모시고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섹터 가운데 미디어, 엔터, 광고, 엔터, 네. 그리고 이제 레저 뭐 네. 이런 쪽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그쵸.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커버리지 개시하시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 갖고 계신 네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것들인지 오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이제 2월 초반에 인크로스라는 종목을 제가 신규로 커버리지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 네. 롯데건강개발이라는 종목을 커버를 했어요. 인크로스는 광고 미디어 랩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미디어 랩은 제가 후반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런데 미디어 랩 시장보다는 신규 비즈니스인 TDL이라는 그 광고 플랫폼 커머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포인트고 향후의 성장성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건강개발은 기존에는 패키지 여행을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을 하는 회사였었는데 제주도에 이제 38층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호텔 부분은 오픈이 됐고요. 호텔은 지금 오픈을 네, 한 거죠? 카지노는 이제 제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요건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복합 리조트가 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제주도의 그 호캉스 바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크로스는 광고 쪽이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여행 쪽, 네 여행 가죠. 예. 문제는 이제 예. 산업이 산업 전망이 이게 중요한데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요즘에 백신 막 잘 맞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전망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광고는 일단 네. 먼저 말씀드리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기업이 힘들 때 뭐부터 줄이나? 광고비. 광고비. 그런데 회사가 한 번 줄였던 예산을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상. 그리고 아직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2021년의 광고 시장은 저는 어떻게 전망하냐고 하면 2019년도를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었죠. 19년도를 따라가는 부분이 아마 풀캐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가 BTL이라고 저번에 한 빌로우더라인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ATL은 전통 광고 매체에서 네네. 광고를 하는 게 그거였고 BTL은 그런 이외에 뭐 이벤트성으로 오프라인을 한 거, 그런 것들이 전혀 못해요. 근데 BTL이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느냐 10에서 15% 정도는 그냥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 딴 데 쓸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 시장 조금 슬로우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카지노하고 여행은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요. 그 이제 뭐 안 좋아하시지만 뭐 보복적 소비라든가 펜트업 디맨드가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트래블 버블도 안 됐고요. 백신 여건도 없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재개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산업에 관련해서의 어떤 성장성과 퍼포먼스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 보수적입니다. 둘 다. 예.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광고 시장, 카지노 여행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업체들을 저희는 개별적으로 그렇죠. 조금 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광고 쪽에서는 인크로스를 네.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 광고 미디어 랩이면서 신규로 TDL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앞서 이제 소개를 예, 주셨어요. 예. 그 미디어 랩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부터 좀 볼까요? 한 네 단계 정도로 광고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광고주가 있죠. 그 광고주가 종합 광고 대행사한테 광고 의뢰를 합니다. 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제 얘기는 저한테 뭐 갤럭시가 뭐 신차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만들어줘라고 종합 광고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광고를 보내야 돼요. 광고를 보내는 맨 마지막에 매체가 있죠. 뭐 네. 대표적으로 TV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휴대폰과 모바일 플랫폼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내야 되는데 TV는 직접적으로 좀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없으니까. 근데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아요. 네. 중간에서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역할을. 그게 미디어 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페이스북 연결시켜준다든지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인스타그램 연결시켜준다든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그런데 그 연결을 하면서 단순 연결은 아니고요. 네. 아, 요 연령대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시간대에 요런 카테고리를 많이 봤으니까 즉 뭐 남자들이 많이 보는 MLB 앞에는 뭐 자동차 광고를 실린다거나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보는 뭐 연애 요런 뉴스에는 뭐 화장품을 실린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랩이라고 하는 네, 랩. 어떤 뭐 연구소처럼 그렇죠. 그건 뭐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저기 그 저 사람들이 네. 언제 활동하는지를 그렇죠. 알게 될 테니까. 근데 이 미디어 랩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네. 동영상 광고 시장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광고 그렇죠. 그 온라인하고 모바일의 광고 시장을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SA 시장과 DA 시장이 있어요. SA는 서치, 검색 광고. 네. 근데 요즘에 뭐 어디 들어가서 잘 검색 안 하죠. 그렇죠? 요즘 뭐 워낙 뜨니까. 바로바로 바로 뜨니까. 그게 네. DA 시장이에요. 디스플레이. 동영상 광, 동영상 앞에 들어가는 광고들을 DA 시장이라고 하는데 DA 시장이 SA 시장보다 아웃퍼폼 했고요. 종합 광고 대행사의 퍼포먼스도 보다 좋았죠. 그래서 미디어 랩은 어찌 보면은 디바이스가 굉장히 개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그 수혜를 본 어떤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광고 미디어 랩은 얘기를 알았고 TD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TD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장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PPT를 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인크로스가 TD라는 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구조가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인크로스가 이제 SK텔레콤이 대주주로 계세요. 네. 그 회사인데 대주주로 계시는 거 아니고요. 아, 그렇죠. 대주주로 있습니다. 네. 그렇죠. SK텔레콤에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가지고요. 그리고 가입자의 정보를 타겟팅할 수 있죠. 그래서 홈쇼핑처럼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서 매칭을 시켜주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커머스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확히 보면 광고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한테 URL을 보내드리고 고객이 URL을 클릭을 하시면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윈윈입니다. 저는 3자 윈윈을 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소비자는 SK텔레콤 고객 전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타 오픈마켓에서 사는 그 동일한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한 구조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 어떻게 가능하냐? 이 플랫폼이 광고주죠. 이제 물건을 올리시는 분이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 싸요.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싸게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그렇게 트래픽이 몰리면서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소싱할 수 있으니까 고객한테 좋고 광고주한테 좋고 플랫폼한테 좋은 3자 윈윈 동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겁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요거는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 정도만 전송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TD 어플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SKT를 고객이시면 이제 인증을 하시면 네. 물건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SKT만 해요? 아니면 LG유 플러스나? SK만? SKT 전용이고요. KT, 잠깐 말씀드린 KT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의 시스템을 나스미디어라고 하는 그 미디어 랩사가 자회사로 있어요. 입니다. 고기하고 좀 얘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고기는 아직 시작한 건 네. 아니고 이야기 진행되는 거. 그 TD를 저희가 이제 인크로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D이 앞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긴 했는데 그 과금 구조라든지 뭐 또 수수료 싸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는 어디서 메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CPS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용어를 제가 좀 정리를 네네. 한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약자가 막 나오니까. 네. 네. 그 CPS는 조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네. 거고요. CPM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CPM은 코스트 퍼 마일이라고 1,000번 노출됐을 때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번 하려고 하면 100,000원을 내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굉장히 노출이 주목적이에요. 광고주가 그냥 몇 번 노출됐으면 좋겠어. 노출될 때마다 과금해줄게. 이런 거예요. CPM. CPP 요거는 타임하고 필요 기간 동안 얼마만큼 노출해 줄게. 한 달 동안 해 줄게. 3개월 동안 해 줄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CPC예요. 클릭. 클릭을 얼마나 하면 돈을 얼마나 줄게. 그리고 지금 가장 그 좀 진보했다라고 하는 게 CPA죠. 이걸 보긴 봤는데 어플 깔았니? 회원 가입했니? 요게 CPA입니다. 액션을 그 유저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CPC나 CPA가 돼야지 광고주가 그렇죠.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는 거죠. 실제 네. 구매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 중에 그 인크로스는 CPS다. CPA 밑에 CPS라는 게 있어요. 구매를 했을 때 광고비를 낼게. 이 구조예요. 세일즈까지 딱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TD 어플에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어플에서 푸시가 뜨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샀을 때만 광고주한테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으냐 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광고비를 써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기타 오픈마켓 들어가실 때
원가 플러스 그리고 입점료 플러스 광고비 플러스 여러 가지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 뭐 광고비만 발생을 하죠. 입점료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 플랫폼에서 판매할 때보다 조금 더 가격을 경쟁력 있게 여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용들이 잘 안 들어간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인크로스가 그 사이 이제 그 광고 미디어 랩도 가지고 있었고 네. 이것도 시작하고 그러면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적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경쟁력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SK텔레콤이 전체 가입자가 한 2,800만 정도 회선으로 2,800만 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0%를 넘고 있죠.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쓰더라도 1,000만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죠. 거의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크로스는 그 굉장히 순도 높은 고객 데이터를 바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보내면 뭐 스팸으로 처리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긴 네. 하지만 그리고 적절하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이제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티딜이 시작을 하고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실적에 보시면 티딜이 이제 1분기, 2분기엔 없었어요. 네. 3분기하고 4분기부터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되게 숫자가 좋아지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미디어 랩하고 티딜은요 구조가 순매출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미디어 랩을 기존에 할 때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티딜은 광고주와 플랫폼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재고도 없습니다. 뭐 재고 상각할 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굉장히 모으기 어렵다라고 하는 고객 데이터를 무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확보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요 티딜 모델이 그 뭐 SK텔레콤을 통해가지고 아직은 광고라든가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모델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게 점점 더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여기에 경쟁력을 확인할 때 그리고 여기 트래픽이 몰릴 때 총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요. 저는 이 티드를 통해서 올해 거래되는 총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200억 정도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어서요. 뭐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굉장히 거래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안하시면 굉장히 초기 작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할 때보다는 타겟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고객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제가 이제 티딜 그 문자 오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제품군이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 아직은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많이 좀 하겠죠. 이제 뭐 트래픽이 올라가면서 그런 플랫폼 경쟁력은 어차피 이제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충분히 발생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뭐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저희가 뭐 마켓에서 뭘 살 때 뭐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네. 뭐 되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티딜은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어르신분들까지 사용하시기 너무나 편리한 사항들이 있고요. 네, SKT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그냥 쑥 들어가서 그렇죠. 그분한테 이제 문자 갑니다. 고객님은 요런 어떤 상품이 네. 되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공사원이 이제 문자 가죠.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시기도 하고 그런 나는 근데 반발이 좀 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아직 그걸 타겟팅이 굉장히 정교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 예, 그렇죠. 이제 거래가 많아지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클릭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샀는지 안 했는지 그런 행동 방식들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그 타겟팅은 조금 더 정교해지겠죠. 예, 아직은 초기니까. 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의 성장 포인트 되지 않겠는가.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럼 알았죠. 이걸 경험하려면 폰을 SKT로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보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죠. 카지노, 그 호텔 카지노 여행 쪽에서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네.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카지노 쪽인 건가요? 카지노를 위주로 좀 보긴 해야 돼요. 기존 외국인 카지노 일단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카지노 시장은 법률상 허가제예요. 제가 그렇죠. 그 카지노 허가에 관한 기본 법률 몇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이 메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지노 관광산업을 규정을 하고요. 문체부에서 지금 해요. 여기에 왜 우리나라는 내국인은 못과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용 고객을 외국인으로 해놓고 출입 금지자에 내국인하고 미성년자를 못 들어가게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픈 카지노, 그러니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힘든 거죠. 근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법률들이 있어요. 카지노는 뭐 일단은 호텔도 짓고 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국가로서도 외부 자금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폐광특별법에 생긴 거는 저희가 아시죠? 강원랜드, 강원랜드 카지노. 그러니까 네. 여기는 폐광특별법 때문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네 개의 법률은 여기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용 고객이 외국인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즉 외국인 자본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시설과 규모를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카지노를 제한적으로 허가나 허용을 해줄게 라는 거게 우리나라 현재 카지노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이 법의 지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국민들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는 저기 그 아니 가서 한번 그냥 땡길 수도 있는 거지. 스스로 판단. 그거를 왜 저기 지구들이 판단력이 좋아지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 위험 저기 선호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막냐 그거예요. 그렇게요. 물론 법이 그러니까 풀려도 저는 안 가요. 네. 하지만 가고 안 가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 네. 법으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2006년도에 GK일이 생긴 게 우리나라 신규 카지노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롯데관광개발은 어떤 카지노를 했냐? 네네. 제주도에 파라다이스가 갖고 있던 카지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그냥 파라다이스에서 운영을 네네. 하시고요. 그 다른 카지노 롯데 중문에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인수를 하셔가지고 네. 카지노 사업을 하는 거를 꿈꾸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인 카지노인데 외국인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전혀 거의 제로예요. 제로다 보니까 파라다이스하고 GKL이 굉장히 대형 회사로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 퍼포먼스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 현재는 합산해서 월에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지노 설명 말씀드렸죠? 네. 드라백 곱하기 홀드율이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300억 정도, 그러니까 드라백으로 치면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10% 정도 되니까 홀드율이.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월에. 그러면 롯데건강개발이 그렇게 파이도 지금 현저히 작은데 뭐 성장성이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중국이나 일본 VIP들 들어오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있을까? 그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좀 풀어 나가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제주도 그러면 호텔도 워낙 많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저기 그 카지노들도 또 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올인에서도 봤잖아요. 아 그렇죠. 올인에서 올인에서 봤죠. 뭐 화산 폭발하고 막 하는 것들 네. 하고 있었는데 올인은 정말 오래된. 그러니까 너무 옛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올해 이제 40대 들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고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리트 장점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제주도 많이 가보셨죠? 제주도에서 주로 놀러 가는 장소가 저희 서귀포 중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 타고 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거기를 많이 가는 이유가 하나 있죠. 거기에 좋은 호텔들이 다 몰려 있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드림타워 리조트가 제주공항에서 5분이에요. 제주시에 있는 거죠? 네, 제주시에 있습니다. 아, 그럼 용도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형동이라고 해서요. 노형동.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명동, 요런, 네. 이런 거리죠. 아, 명동이라고 하면 또 너무 올드하죠. 압구정, 압구정도 올드. 압구정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림타워 리조트가 네, 핫플레이스. 국제공항에서 가깝다 보니까 내국인도 편하고 외국인도 편해요. 근데 제주 드림타워는 이런 그 공항의 근접성의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독립정책존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는요. 어떤 VIP들을 모시고 오냐면 정책도 하긴 하는데 다이렉트 VIP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정책이 뭐예요? 설명드려야죠. 그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사가 있죠. 카지노 전문 여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출발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해외 나갈 때 미화 만불이 맥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해서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불법 도박 같은 게 거기서 몇억 원 치셨다면 굉장히 불법 도박인데 이런 얘기 드는데 정캐시라고 하는 회사가 고객 카지노 수요가 있는 VIP들하고 이분들을 매칭을 해줍니다. 즉 돈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정캐시 손님을 데리고 어떤 카지노에 와요. 그럼 카지노가 이제 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님이 어떤 그 카지노 고객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머니를 뭐 대여를 해드리는 거죠. 다 끝나고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신 후에 정캐 퇴사하고 고객은 거기서 이제 정산을. 결제를 하시고 대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아 근데 뭐 그렇게 아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정캐시라는 게 허가예요 다. 아, 그러니까 네. 불법은 아니고요. 다 허가를 받고 홍콩이나 마카오에 굉장히 큰 회사. 그러니까요. 네, 선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뭐 글로벌 가장 큰 회사일 텐데 이런 정확하게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요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이렉트 마케팅을 통한 VIP도 모시고 올 건데 정캣을 모시고 오는 게 지금 굉장히 타깃이고 그래서 현지 마카오의 카지노에 계셨던 임원분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하고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마카오, 홍콩 이런 데가 또 사실 최근에 중국 쪽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맞아요. 조금 저기 저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 그렇죠. 제주 뭐 특별자치도로 좀 와라. 그렇죠. 그 한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잘. 2014년부터 뭐가 있었냐. 반부패. 이때 우리나라 뭐 파라다이스나 GKL에 파견되셨던 카지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막 체포되고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호주 카지노 지배인들도 체포되시고 네. 반부패에 따라서 뭐 중국 VIP 분들이 뭐 글로벌에서도 VIP인데 어디 딴 데 나가서 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면서 다른 시장을 막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리나 베이센즈도 가시고 필리핀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여러 시장이 확장이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이제 제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 되게 휘황찬란합니다. 다 5성급 호텔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뭐 어디가 그죠?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 모델 중에 마카오는 카지노 클러스터 모델이에요. 라스베가스하고 좀 비슷하죠. 굉장히 군집을 네. 해가지고 오는 사람 VIP건 매스건 계속 우리가 다 흡수를 하겠다. 클러스터예요. 마리나 베이센즈 모델하고 제주 드림타워 모델은 랜드마크 모델이에요. 딱 우리가 제일 좋은 거고 여기 비교할 네.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반부패에서 다른 데서 못했던 손님들을 이제 아시아 권역으로 많이 넓어졌는데 그거를 굉장히 흡수할 수 있고요. 2018년도에 신화월드라고 하는 카지노가 이거 네. 제주도에 생겼었어요. 네. 그때 물론 제주도 그 중국 사람이 사장이었는데 한 5개월 정도 일을 했나 그때 한 그 카지노 매출이 한 3,800억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거기가 했던 주요 타겟이 정캣존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고 중국 VIP들을 많이 알고 그렇죠. 있었고 홍콩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정캣으로 정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드랍에 곱하기 홀드율 해서 뭔가 매출액을 냈었던 규모보다 상당한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거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캣이 이제 VIP 중에서도 네. 조금 더 최고 VIP 수준이 높은 맞습니다. VIP. 그렇다 보니까 단독으로 룸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VIP들은 뭐 카지노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앉는 자리 그렇죠. 그리고 뭐 나의 의자에 뭐 각 굉장히 이런 것까지 예민해요. 그래요. 그래서 핸들링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마카오에서 그런 마케팅을 해봤던 사람들을 현지에서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 올인으로 가보면은 저기 그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특별한 그 향수에 반응을 한다든지 예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맞습니다. 그 방을 그 이렇게 컴플하는 걸로 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 방의 위치 뭐 조망 뭐 이제 식사 방향제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식사 이런 것까지 되게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많이 하죠. 완전 하지만 초 VIP 그 사람들의 크레딧은 확실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돈 떼어 먹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에이전시를 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 그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이 카지노는 시작은 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카지노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한 두 개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3월 4일까지 근데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될 수 있긴 한데 제주도의회가 열려야 돼요. 오늘이네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지사한테 이 카지노는 열어도 될지 말지 의견을 줍니다. 근데 최종 사인은 제주도지사가 해요. 제주도지사가 할 건데 뭐 이제 의견을 받고 검토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열지 말지
입지를 허가를 하겠죠. 근데 이미 건물은 저는 이제 좀 될 수 있을 거라 보는 게 네. 건물도 다 지어졌고 굉장한 제주도의 고용 창출도 훌륭하게 뭐 사람도 인력도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국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중국인들이 갈 때 무사증에 비자가 맞아요. 없어요. 네. 너무 잘 그렇다 보니까 이 VIP들을 데리고 오면 있어가지고 비자 한번 안 찍는 게 굉장히 또 단축과 어떤 그들의 그렇죠.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떤 뭐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아 근데 네. 기존에 있던 카지노를 인수를 해서 재개장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적이 그 사인지 다 필요한 거예요. 아 그 왜냐하면 이전을 했거든요. 약간 예전에 중문에 있다가 이전을 했는데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맞아. 예전에는 되게 좀 자그마한 스몰 카지노였었는데 이렇게 큰 카지노 복합을 지으면 그냥 신규 개장하는 수준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 커졌어요. 어쨌든 카지노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 만한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그렇죠. 오픈을 할 예정이고 아직은 이제 허가의 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호텔 쪽을 좀 볼게요. 호텔은 보니까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12월 말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제주도가 가장 호캉스 지역이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네. 중국인도 제주도에 많이 여행을 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네. 되는데 여기 그랜드 하얏트가 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 운영비로 아마 매출액이 한 1.5% 정도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랜드 하얏트 중에서 글로벌 2위 규모입니다. 그리고 스위트로 글로벌 첫 번째예요. 1600객실 스위트가 아무데도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하얏트 중에서도 굉장히 공들인 호텔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랜드 하얏트에서 나온 호텔 뭐 지배인 분들이나 F&B 제가 푸드나 뭐 레스토랑도 네네. 다 그랜드 하얏트 직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그 저희가 뭐 여행을 많이 가는데 가격대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 이렇게 굉장히 5성급 호텔 가는 그렇죠. 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홈쇼핑에서 한번 판매가 됐었는데 이거요? 네, 1만 객실이 완판. 얼마에 나왔어요? 네? 2박에 한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조식 포함해서. 60만 원. 그러니까 못 가겠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또 밑에 중문에 있는 호텔도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라고 이제 다 판단하신 거고 1,600 객실이잖아요. 1만 객실을 팔리면 일주일 동안 풀 부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너무나 잘 팔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호텔 사업은 그래서 거의 개장 초부터 BP를 내고 마진을 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앞으로 호텔은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제 카지노가 언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3월 달 안에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해서 좀 그런 게 나올 거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 뭐 제주도에서 허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지어 놓은 거고 그리고 현재는 위드 코로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카지노 매출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뭐 훼손되는 측면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또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법인세 납부를 하니까 뭐 그렇죠. 법인세는 그 국가에 납부하고 제주도에 내는 세금이 있어야 돼. 내가 아마 취등록세가 아마 그런 걸로 그런 게 있겠죠. 아, 근데 강원랜드는 폐광특별법을 해서 강원도에 하는 그 있어요. 맞습니다.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지사 입장에서도 내가 판을 벌려줬는데 제주도로 뭐 들어오는지 수입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마 제주특별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은 내용이 뭐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조금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호텔 사업 시작하고 카지노에 대한 기대도 있고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실적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별도 부분에 그 호텔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종속회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카지노입니다. 2021년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GK라고 파라다이스 합산은 한 월에 300억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회사가 3개 정도 생겼으니까 여기도 한 월 10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그런 가능성은 높여 보이고 그리고 GK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짧게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1박하거나 2박하거나 좀 스테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찌됐든 그래서 카지노는 한 올해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이제 한 4월부터 오픈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별도 매출이 한 2,750억 정도 2021년 보고 있는데 절반은 객실에 관련한 매출이고 절반은 푸드와 뭐 기타 업장에 네.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객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픈을 되면 아마 성장성이 조금 뭐 둔화될 수는 있어요. 뭐 올해부터 첫 해부터 굉장히 잘 될 거니까. 하지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후년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아직 정캐 플레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순수하게 드라백이라든가 홀드 기준으로 좀 추정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 정캐시 붙어서 정말 얼마만큼 그 VIP 회사는 자신하고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수준의 VIP가 들어오느냐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매니저가 와서 네.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오픈된 얘기 그 그렇죠. 정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로 VIP 정보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잉크로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정리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잉크로스는 지금 보조가 7만 원 내고 있고요. 뭐 현재 뭐 PL이 좀 높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요 SOTP 사업 그 방식으로 합산해 보면 미디어랩보다는 TD랩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주가로 이렇게 해놨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위드 코로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이 현재는 아직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호텔 부분이 성장성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목표주가 2만 6천 원으로 이제 저희가 두 종목을 분석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잉크로스는 위로 지금 한 40% 정도 네, 남아있네요. 롯데관광개발은 한 30% 정도 열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카지노 허가가 떨어지면 한번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남수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